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갑자기 해가 쨍쨍하는 오락가락하는 여름 날씨. 이런 날씨에는 음식도 금방 상해버려서 음식 잘못 먹었다간 배탈나기 일쑤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의 장염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불명의 만성질환으로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수개월 동안 일어나는 희귀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주로 젊은 층에서 발병한다고 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 2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질환은 앞서 말했듯이 발병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 없이 항생제로만 치료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할 의약을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해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전상훈 교수와 화학과 이승 교수 공동연구팀은 장내 당질증을 모사한 탄수화물 나노입자에 생체 내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빌리루빈을 결합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의약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세포막은 다양한 형태의 당사슬 집합체인 당질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당질층은 우리 몸이나 음식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을 이루는 구성성분인 여러 가지 당들에 대해 선택적인 결합력을 보입니다. 연구팀은 이에 차관의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당들을 조합하여 수십 가지의 인공탄수화물 후보군들을 합성하였는데요. 이에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빌리루빈 생리활성 물질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당질층을 표적할 수 있는 항염증 탄수화물 나노입자 후보군들을 구축할 수 있었죠. 이렇게 구축된 나노입자 후보군들 중 가장 우수한 나노입자를 선별하여 이를 염증성 장질환 모델에 적용하였고 치료 효능이 가장 우수한 탄수화물 나노입자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선별한 탄수화물 나노입자는 기존 사용하던 저분자 합성의약보다 더 우수한 효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전상현 교수는 이 당질층 표적형 항염증 탄수화물 나노입자 플랫폼 기술은 염증성 장질환 외에도 다양한 염증 질환들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학 분양 정상급 학술지인 독일과학학술지 앙게반테 케미에도 게재되었고 논문은 특별 언론 홍보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외 과학 전문 보도 매체 사이언스 데일리와 케미스트리 뷰스 등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방해하고 원인을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던 염증성 장질환. 카이스트는 더 우수하고 효과가 좋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수많은 염증 질환들의 든든한 해결사로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